네, 속권 인물탐구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청룡기 첫 대회에 출전한 황우겸 씨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오는 16일까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데요. 청룡기 1회 출전자인 황우겸 씨가 역사적인 시구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열린 1회 대회 때 인천 동산중학교 야구부 멤버로 참가한 황우겸 씨는 장비도 경기장도 형편없었지만 야구에 청춘을 불태우는 모습은 지금과 다를 것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예산을 당시 경기도였던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학교와 치렀는데요. 고등학교 없이 중학교가 6년제였던 시절, 3학년이던 그는 1회부터 4회 대회까지 동산중 3루수로 출전했습니다. 황우겸 씨는 당시 야구가 정말 재밌었다고 말했는데요. 원래 유도부였던 그는 야구부 창설 때 어깨가 튼튼해 보인다는 감독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황우겸 씨는 본선 대회가 열렸던 동대문 야구장 관중석이 좌석도 없는 황무지 언덕이었지만 부산에서까지 종일 기차 타고 온 가족과 친구들이 응원을 해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951년 KBS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국내 최초의 선수 출신 야구 아나운서로 각광받기도 했는데요. 그가 야구를 중계하던 시절 동산고 후배들은 1955년부터 1957년 청룡기에서 3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그러자 동산중 출신이 편파 중계를 해서 동산고가 계속 우승한다는 항의가 방송국으로 들어오기도 했다며 에피소드를 전했습니다. 황우겸 씨는 고교 야구가 발전해야 프로야구도 더 발전한다면서 어린 선수들이 꿈을 키우며 뛰는 고교 선수권 대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올해 70주년을 맞은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와 함께 사진 전시회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